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3월 합평 대비 모의고사 풀이 순서와 시간 안배 퀘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퀘스트는 3월 대비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시험 있잖아. 6평. 그다음에 수능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풀이 순서, 그다음에 이제 시간 안배 이런 걸 여러분이 퀘스트 영상을 이제 보고 나서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풀이 순서인데 이 순서대로 쭉 푸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좀 맞는 이 풀이 방식대로 뭐 푸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순서대로 푸는 것은 비추야. 왜 비추냐면 파트마다 이 풀어야 되는 이제 호흡이 다르거든. 뒤에서 얘기할 건데 문학도 마찬가지야. 소설 풀때 호흡이랑 시문학 풀때 호흡이 달라. 소설은 좀 천천히 가야 되고 시문학은 좀 빨리 가야 되거든. 그 이유도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문학은 천천히 가고, 문학은 빠르게 가고, 독서는 좀더 천천히 가야 되거든. 그래서 호흡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푸는 건좀 비추야. 오히려 이 공통 파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선택 파트를 이제 마지막에 푸는 게 괜찮거든요. 선생님, 저는 선택 파트를 먼저 풀고 공통으로 갔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텐데, 공통을 먼저 푸는 이유가 있어. 처음에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뒤로 남겨놓은 이유가, 얘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세트 문제로 구성이 되잖아. 그렇죠? 세트 문제라는 소리는 이 지문, 이 엮인 세트를 제대로 이제 그 지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세트로 엮인 이 문제들이 싹다한 번에 날아가는데, 얘네들은 그나마 개별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매체, 뭐 화자 이런 애들이 세트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지문의 난이도가 훨씬 더 떨어진단 말이야. 시험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든. 그때 집중도가 떨어져도 빠르게 풀수 있는 파트가 선택 파트고, 집중도가 떨어져 있는데 공동 파트를 풀면 그때는 이제 크게 이제 등급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 최대한 안정적으로 풀자 이거야. 그래서 얘기한 게 일단은 공동 파트 먼저, 그 다음에 선택 파트 이후에 풀자는 거죠. 자, 그다음 공동 파트도 그냥 그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야. 얘도 이제 풀이 순서가 있는데, 둘로 나눠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떤 친구가 있냐? 이 멘탈이 이제 약한, 이 멘탈이 바삭삭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멘탈이 굉장히 센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멘탈이 본인이 이제 취약한 친구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야. 문제 풀다가 옆에 친구 이제 시험지가 펄럭 넘어가, 적어줘도 펄럭 넘어가. 그럼 이제 내 심장이 점점 두근거리면서 지문을 읽고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멘탈이 이제 흔들리는 친구죠. 이런 친구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집중이 더안 되기 때문에 뒤에 최대한 좀 쉬운 것좀 배치해 놓아야 돼. 다시. 이런 친구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푸는 게 좋냐면 독서를 먼저 푸는 게 좋아. 독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문학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문제는 풀수 있거든. 보기 보면서, 선지 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독서 같은 경우는 특히 평가는, 교육청과 다르게 평가는 지문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최근에 지문의 길이가 좀 짧아졌지만 더 불친절한 서술이 나오고, 이 출제자가 의도한 이 지문의 이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출제해. 근데 독서를 멘탈이 같은 경우는 약한데 뒤에 있어. 그럼 멘탈이 약한 친구는 뒤에 있는 그 독서 지문 제대로 못 읽고 일단 문제 가보자. 문제 가봐도 일단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죠. 지문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초반에 그래서 좀더 여유 있게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가는 게 멘탈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좀 괜찮아. 그래서 멘탈이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 이 멋대로 풀면 돼. 그냥 풀면 되는데, 자신 있는 파트 빠르게 풀고, 나머지 이제 여유 있게 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문학에 자신이 있어. 그럼 문학 빠르게 딱 풀고 남은 시간 천천히 독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를 이제 먼저 풀면 돼. 알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 저는 뭐 1, 2학년 때 그냥 뭐 순서대로 다 풀었는데 저는 점수 잘 나왔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거는 1, 2학년 때 모의고사라서 그런 거야.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예 다르거든요. 이 교육청은, 이 3월도 교육청이긴 한데,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이제 수능이잖아, 그렇지? 교육청은 이 얕게 물어봐. 얕게 물어본다는 것은
지문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 독서 지문에서. 근데 어쨌든 답은 저거야. 이게 보이거든, 하나하나. 선지가 이제 그렇게 꼬지 않았으니까. 근데 평가는 깊게 물어봐요. 지문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선지를 많이 꼬아놓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존에 이제 그 풀었던 순서대로 풀었던 친구들은 어떤 변수를 만나더라도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변수를 그냥 막 이제 영향받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평가원 문제를 풀 때는 그 변수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좀 이제 배치를 해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인데, 칠판을 좀 지어볼게. 최소한 3회는 풀어야지 나의 호흡이 생긴다라고 이제 써놨죠. 즉, 순서를 바꿨어. 그럼 그 바꾼 순서대로 이제 세 번은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순서가 되거든. 중요한 시험 직전에는 순서 교체는 절대 하면 안 돼. 중요한 시험 직전에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이번 시험은 그냥 내가 한번 연습해보겠다, 이런 생각이랑 똑같은 거야. 있죠? 세 번 정도 풀어봐야지, 아 그래? 나는 문학 풀 때 뭐 이 정도 시간을 쓰는구나. 나는 문학 풀 때 뭐 23분에서 25분 사이 시간을 쓰는구나. 나는 이제 선택 과목 풀 때 몇 분 정도 시간을 쓰는구나. 나는 독서를 문제 풀 때 몇 분 정도 시간을 쓰는구나 라는 본인의 호흡이 이제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좀 완급 조절을 좀 더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이번 시험을 좀 바꿔볼까 하는 것은 이번 시험을 그냥 버리는 거야. 알겠죠? 절대 중요한 시험, 어떤 시험? 뭐 6평이나 뭐 수능나 절대 금물이야. 알겠죠? 최소한 3회 정도는 이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아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나한테 좀 맞겠구나, 그런 판단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순서대로 이제 문제 풀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제 그 본인의 그 순서를 좀 잡는 게 좋냐면 6평 전까지 본인의 순서를 이제 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일관되게 푸는 게 좋아. 마지막 기한은 언제냐? 9평이야. 9평 전이 마지막 기한이야. 9평 이후에는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좀 안 좋아. 지금까지 계속 풀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9평 전까지 마지막 고민하면 되는데 6평 전에 자신의 순서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있고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당연한 말 아닌가요? 당연하지만 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시간이 남는 학생 5분에서 뭐 15분, 뭐 어떤 친구는 20분 남는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극히 일부의 친구고, 이 정도 시간 남는 친구가 있어. 이 남는 친구는 이제 그 풀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인데, 부족한 학생들은 아, 이 뭐 지문이 날라가, 한 지문 날라가고 뭐 등급 날라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어떤 친구가 좀 더 나을까? 부족한 게 나아요? 남는 게 나아요? 당연히 남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쌤은 얘가 훨씬 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지문을 꼼꼼하게 보려고 했고 최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푼 친구인데 얘는 좀 대충 본 거거든. 대충 봤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거는 뭐냐? 사실 머리가 좀 좋은 거야. 머리가 좋고 독해력이 좋다 보니까 이 정도 봐도 이제 오케이 등급이 나와. 즉 어떤 친구들이 시간이 많이 남냐면 애매한 1, 2등급. 애매한 1, 2등급 친구들이 시간이 남아. 그래 놓고 이제, 난 남았으니까, 다른 애들 푸는 거 보면서 이제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뭐 이번에도 역시 1등급 나오겠지 하고 이제 자는 거야.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허덕이면서 이제 나머지 등급이 나오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친구야. 이거, 시간이 요만큼 남는 거는, 이건 자랑이 아니거든. 그죠? 대충 본 거야. 이거 정말 자랑하려면 5분에서 15분 남았어. 그리고 나서 몇 점 나와야 돼? 100점. 아, 그러면 자랑해도 괜찮아. 아, 너는 정말 똑똑한 거야. 너는 시간 남아도 돼. 100점 나왔는데 뭘 무슨 말을 더 해. 근데 100점이 안 나왔어. 하나 틀렸어. 그럼 두 개 틀렸어. 그럼 너는 시간을 좀 더 투자했으면 그 문제 맞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대충 푸냐 이거야. 애매한 1, 2등급이 특히 이제 1, 2학년 때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수능은 최대한 더 잘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랑 평가원은 분명 달라. 교육청은 얕게 물어보니까 빨리빨리 바로 답이 바로바로 보여. 근데 평가원은 그렇지 않거든.
천천히 보고 지문을 쪼개서 봐야지, 아, 그래서 여기서 필자가 의도한 게 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래서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충 문제, 지문 읽고 풀었던 친구들이 계속 잘 보다가 6평에서 혹은 9평에서 최악의 경우는 수능시험장에서 안 되네 하고 이제 큰 심폐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자기가 이제 시간이 5분에서 15분 그 이상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더 시간 투자해줘. 지문을 읽을 때 시간 투자. 특히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면 좋냐면 이 독서 지문, 지문을 읽을 때 좀 더 시간을 투자해줘. 평소에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한 20개 정보를 가져왔다. 그럼 좀 더 시간 투자해서 30개 지문, 30개 정보를 내가 가져와.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선지 다 맞추라고 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 문학이든 이제 나머지 선택이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체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애매한 1, 2등급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이야.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족한 학생들, 얘네들이 이제 그 상당히 답답할 텐데, 시간만 많았으면 이제 문제 풀 수, 등급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좀 나눠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친구들은 사람마다 다르거든. 본인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이 모의고사를 이제 풀면서 연습하면서 자기를 분석하는 거야.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내가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내가 검토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지, 어디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 하나 더, 파트별로 완급을 조절해 줘야 되거든. 근데 특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완급 조절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시 완급 조절은 빠르게 급하게 좀 이제 그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정도, 중간 정도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 무엇을 좀 이제 그 천천히 봐야 되냐? 얘부터 얘기할게요. 독서야. 독서는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라고 이제 느긋하게 가라는 게 절대 아니야. 지문을 천천히 봐야 돼. 지문을 천천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빠르게 간다. 이렇게 가셔야 돼. 최대한 지문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최근 시험의 트렌드가 특히 그래.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줄어든 만큼 내가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꾸 추론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을 여러분이 제대로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로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비문학은 지문을 좀 천천히 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빠르게 풀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떤 파트냐? 당연히 선택 파트죠. 선택. 화작이든 엄매든 이 선택 파트는 여러분이 좀 빠르게 좀 풀어주고, 좀 중간에 풀어줘야 될 게 바로 문학인데, 문학도 조금 완급이 좀 달라. 문학도 고전소설은 그나마 좀 더 시간을 써야 돼. 가끔 고전소설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작년 3월도 그랬는데 뭐 인물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막 장면 계속 바뀌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를 체크를 못하면 독해가 아예 안 돼. 독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지. 그래서 고전소설이 혹시 지문이 어렵게 나왔으면 얘는 좀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다음 현대소설은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쉽게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선을 그을게. 시문학. 시문학은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왜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냐면 봐봐. 독서 지문을 천천히 보라고 했잖아. 천천히 보면 좀 더 지문의 내용을 내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럼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 좀 더 천천히 지문을 읽고 그러면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 잘 되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시문학이 여러분이 천천히 본다고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석이 안 되는 건 있잖아. 왜 해석이 안 되냐면 선생님 문학 강의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시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건 내가 그만큼의 이제 인생의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나이가 정말 지긋한 이 교수님이 아 그래 인생이나 이런 거야 하고 시를 썼어. 그럼 그 시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감하려면 그만큼 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시문학에서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 한 30분 붙들고 있으면 이해가 될까? 내일 되면 이해가 될까?
안 돼. 그냥 쓰임없이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 결국 시문학 문제부터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몇 번으로 찍을지 고민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써도 얻는 게 없어. 시문학은 그래서 최대한 빠른 호흡으로 가는 게 좋아. 알겠죠? 완급 주도를 좀 해주셔야 돼. 천천히 갈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정도로 완급 주도라고 빠르게 갈 부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 그 순서대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파트별로 문제 풀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죠? 자, 요거는 좀 감안해서 가고. 그리고 검토 시간인데, 모의고사 시험이잖아. 그치? 모의고사 시험장인데, 평소에 마치 문제 풀듯이 검토하는 이 엄청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 1번부터 5번까지 싹다 검토해서 가면 안정적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 시험이 끝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비문학. 비문학이라 할게. 뭐, 문학. 나눠서 얘기한다면, 비문학은 사실, 뭐, 허용의 여지가 없잖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1번이 확실하게 답이야. 그럼 자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체크하고, 나머지 밑에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혹시나 해서 와서 검토하면 되고, 확신이 있으면 넘어가셔야 돼.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넘어갈 때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거든. 그죠? 확신이 있다? 아, 그러면 스킵. 나머지. 화작도 마찬가지야. 언매도 마찬가지고. 화작, 언매 모두 마찬가지야. 확신이 없을 때만 다른 선지 하나씩 보면서 좀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문학은 좀 달라. 문학은 좀 상대적인 판단을 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거 1번이야. 그래도. 설마. 더 말도 안 되는 선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5번까지는 간단하게 보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야. 알겠죠? 문학은 다른 선지까지 좀더 보고 가고 나머지는 자신 있으면 이거다 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래야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 풀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어디서 시간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점점점이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너가 그만큼 열심히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 이 시간 부족 문제는 우리 EBS 있잖아. EBS가 연계가 된단 말이야. 응? EBS 공부하면서 시간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또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지금 독서 문제를 푸는 그 시간이랑 나중에 문제 푸는 시간이 같지가 않거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 푸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 그래서 지금과 나중은 다르니까 나중에 계속 시간을 이제 좀더 빠르게 갈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뭐한 지문 자꾸 날린다. 아, 저것만 안 날리면 내가 등급이 하나 올라갈 수 있는데, 나중에 안 날릴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줄이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겠죠? 자,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순서와 호. 쌤이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개별적인 문제는 정말 잘 풀어. 근데 비문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아, 뒤에 문학 문제도 있고. 문학 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면 뒤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 굉장히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게 모의고사 시험장이잖아. 자기만의 그 순서를 딱 이제, 잡고 자기만의 호흡을 가진 상태로 여러분이 문제 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3월 차에 보고 이후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